안녕하세요, 정시현입니다. 오늘은 뉴럴링크의 두 번째 시간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고요. 앨런 머스크가 사실은 굉장히 큰 발표를 했었죠. 이 발표 내용에 대한 것들은 지난 시간에 제가 요약을 좀 했으니까 여기 이제 카드 링크에 있는 곳 가셔가지고 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은 도대체 이거 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지, 앨런 머스크의 어떤 의도, 그리고 이게 가능할까? 뭐 이런 부분들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춰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핵심은 요거였죠. 뇌에 어떻게 보면 조그맣게 동전 사이즈예요. 2.3cm 직경에 구멍을 뚫어서 이 안에다가 칩을 넣어요. 이 칩을 넣게 되면은 굉장히 뭐 다양한 거를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뭐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는데요. 칩을 박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게 수술이잖아요, 일종의. 그러니까 머리에 구멍을 뚫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이익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위험을 감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여러분들 상식이 이익과 위험도 사이의 어떤 그 분석, 그리고 이 중에서 이걸 감내할 만큼의 것이 뭐가 있을까, 이런 거죠. 일단 이제 앨런 머스크가 만든 뉴럴링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뇌 껍데기, 예, 뇌 뼈, 이 겉에다가 딱 거치를 하고 1024의 전극을 이제 뇌 피질에다가 박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비슷한 시술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걸 우리가 딥브레인 스티뮬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었지만 뇌 신부에다가 전기 자극을 주는 거죠. 그럴 정도로 되게 위급한 어떤 질병이 있으니까 15만 명 이상 시술을 받은 건데, 뭐 대표적인 게 우리가 경련 발작이라고 그러죠. 이게 너무 심하게 일어나면 숨도 못 쉬고 죽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주 일어나면 너무 괴롭죠. 그래서 이런 발작 환자들한테 보통 많이 하고 있고, 또 하나는 파킨슨병이라 그래가지고 그 뇌에서 도파민이란 게 나오는데, 그 도파민 나오는 지역을 자극을 좀 하거나 이래서 증상을 완화하기도 하고, 또 파킨슨병이 굉장히 아프거든요. 통증이, 온몸이 통증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한다든지 이런 목적으로 시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뇌 수술을 받을 만큼 사람들이 수술을 하겠다, 그 정도 리스크를 감내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뉴럴링크하고 지금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딥브레인 스티뮬레이션 비교를 좀 해본 건데요. 딥브레인 스티뮬레이션은 사실은 그냥 적당하게 전기 자극만 하면 되니까 일고올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채널이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8개나 한 16개 정도 채널 정도만 갖고 있는데, 뉴럴링크는 기본적으로 1024 채널을 2.3cm 그 면적에 있는, 직경 면적에 있는 거 안에 다 읽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리딩을 할수 있고, 뭔가 시그널을 전달하는 데 목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딥브레인 스티뮬레이션은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는 실험법이 있고, 그렇지만 이제 안에 넣어야 되니까 좀 뇌가 약간씩 좀 영향을 받죠. 그리고 잘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15만 명 이상 되는 환자들한테 도움을 줬다, 이렇게 할수 있고, 그에 비해서 뉴럴링크는 센서도 많고요, 무선으로 충전도 되고 뭐 전송도 되고, 뭐 그렇기 때문에 할수 있는 어떤 가능성은 되게 높은 거죠. 그치만 이 정도의 수술을 하고서, 이 껍데기 수술이라고 해도 여기 수술을 하고서 받아들일 정도의 이익이 있는 게 뭐냐, 이걸 찾아야 되는 게 핵심이죠. 그러려면 특정 위치에다가 넣어서 읽고 쓰는 거니까, 우리 뇌에 어떤 부위에 뭘 하고 있는지 대충 보시면은 어디에 쓸수 있겠구나라는 걸 이제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가 이제 센서리 영역인데, 어디 감각이 마비가 됐어? 그럼 감각 느끼는 거 관련된 것들을 체크하거나 뭐 이럴 수 있을 것이고, 이거는 움직이는 모터거든요. 그러니까 팔다리가 못 움직인다든지 이런 거, 그럼 여기다가 하면 못 움직이는 거, 움직이게 하는 거 관련된 것들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거고, 여기는 말하는 지역이거든요. 말하는 거, 잘말 못하는 거를 회복하는 거, 그다음에 잘못 듣는 거,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눈으로 보는 데예요. 안 보이는 거, 뭐 이런 종류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이해하는 거, 이제 언어의 연상에서 이해하는 거 관련된 부분들도 있는데, 하여튼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해서 어디에 쓸까를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감을 잡으실 수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돼지에다가 실험을 했잖아요. 이 돼지 실험에서 이거는 이제 움직이는 거에 초점을 많이 맞췄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팔이 아니죠. 앞다리, 뒷다리, 여기 근육의 어떤 활성 같은 걸 측정을 하고, 뇌에 있는 걸 읽어와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제 보여줬었어요, 데모를. 이걸 한 이유는 뭐 눈으로 보는 거너 보이니, 아니면 뭐 귀로 듣는 거너 들리니, 뭐 이런 거를 돼지한테 할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그런 거는 못 하잖아요. 근데
걷는 거라든지 뛰는 거라든지 이런 거하고 뇌의 어떤 그 뇌의 어떤 전기 신호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두 개를 비교하거나 예측하거나 이게 가능하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먼저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로 2020년에 임상 시험 승인을 받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C1부터 C4, 경추 1번부터 4번까지인데 여기가 이제 마비가 된 사람들, 여기가 뭐 척수 손상을 받으면은 사지마비 되거든요. 못 움직이고 꼼짝 못하게 누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뭔가를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모바일이나 마우스나 키보드 같은 것들을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 읽어 와가지고 거기에서 컴퓨터 같은 것들을 생각으로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게 하는 거. 요거를 이제 첫 번째로 임상시험을 받았어요. 이거 해볼 만하겠죠. 왜냐하면 진짜 사지마비된 사람들 그렇게 많진 않겠지만 진짜 괴롭잖아요. 그리고 해야 될 것도 많고 그 사람들한테 이 칩을 박아가지고 뭔가 컴퓨터라도 마음대로 쓸수 있게 해준다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으니까 이거는 아그 정도 위험을 여기 이제 뇌수술 하는 거를 받아들일 만하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임상시험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럼 그 다음이 뭘까? 그 다음은 아마도 로봇팔이라든지 혹은 이제 척추 같은 데에 생각하는 것들을 그대로 전달해주는 어떤 그런 칩 같은 걸또 만들 수 있게 된다면은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또한 가지는 우리 몸이 닿는 것들을 시그널을 가져오는 거라든지 그래서 이런 어떤 로봇팔 같이 생긴 어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시그널을 받거나 전달해주거나 뭐 이런 쪽이 아마 그 다음으로 해볼 만한 걸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요즘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각 중추가 되게 작아요. 사이즈가, 면적이 작아요. 거기에다가 칩을 이렇게 박아서, 안경에 카메라로 들어오는 거를 바로 전달할 수 있다면,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걸 바로 전달해서 눈을 보이게 만드는 거죠. 이거는 생각보다, 여러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연구이기도 하고, 여러 대학에서 이런 칩을 개발하려고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임상시험 들어간 곳도 있는 곳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 국방부 같은 데서도 펀드를 대고 있고, 그래서 아마도, 우리 이제 눈이 안 보이는 것들을 회복하는 것이 못 움직이는 거, 움직이는 거를 도와주는 거와 함께 두 번째로 이제 쓰려고 하는 분야가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못 듣는 거죠. 못듣 거는 이미 이제 코클리아 임플란트라고 해서 여기 이제 마이크 같은 걸 달아서, 여기 이게 이제 우리, 뇌이라 그러죠. 귀 안쪽에 소리를 듣는 그런 달팽이관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제 임플란트 하는 거는 이미 지금 시술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게 신경 같은 게 마비가 되거나 잘못됐을 땐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귀로 듣는 지역에다가 칩을 박아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칩을 박아가지고 들을 수 있게 해주는 뇌한테 바로 전달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미국 국방부 같은 데서 연구 과제로도 주고 있고 연구도 하고 있는 분야예요. 근데 이제 앨런 머스크가 정말 대단했던 거는 거 뭐냐 하면은 눈에다 시각을 회복하는 거거나 아니면은 청각을 회복하는 거나 운동을 회복하는 거거나 다 따로따로 연구되고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런데 특정한 부위만 정확하게 지정을 하면 같은 사이즈에 같은 수술 방법으로 각게 넣어서 정보 분석하고 그 사람에 맞춰서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을 업그레이드하고 이러면은 여러 영역에 쓸수 있다는 거를 만든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업적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로 이제 앨런 머스크가 원하는 게이 정도일까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미 앨런 머스크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었고, 이건 MIT 톡에 나왔었던 장면인데, 이게 렉스 프리드만 교수입니다. 되게 유명하신, AI 쪽도 유명하신 교수님인데, 이 둘이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앨런 머스크가 이번에 이제 기자회견에서도 나왔는데, 텔레파시 얘기를 하죠. 이제 우리 인간이 이제 AI에 대적하려면 AI가 점점 좋아질 텐데 인간도 AI만큼 똑똑해져야 돼. 근데 인간이 정말 더 진보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커뮤니케이션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거야.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 뇌에서 생각하는 어떤 개념을 딴 사람한테 전달할 때, 당신의 뇌에서 나의 뇌로 전달할 때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과정을 거쳐요. 생각한 것을 우리의 언어를 내가 이해하고 있으니까 언어의 형태로 압축을 한 다음에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움직여가지고 이제 성대가 막 떨고 그 다음에 이게 공기로 나와서 나나 딴 사람 귀로 들어가서 이걸 수집을 한 다음에 또 그걸 해석을 해서 알아듣잖아요.
이 사이에 아마 어마어마한 그 정보의 로스, 정보의 손실도 있을 거고, 변형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서로 얘기할 때잘못 알아듣고 뭐 이러죠. 예, 심지어는 이제 멀리 있는 사람하고 할 때에는 중간에 전화기가 들어가죠, 이렇게. 그리고 텔레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가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최근에 예를 들어 이게 채팅 같은 거 보면은 엄지손가락으로 띠디디디 찍으면 이걸 폰으로 통해서 채팅을 통해서 에어로 해서 귀로 듣거나 뭐 이런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앨런 머스크가 생각하기에 인간 대 인간이 커뮤니케이션의 속도가 너무 늦다는 거예요. 컴퓨터 대 컴퓨터는 엄청 빠르고, 그 다음에 인간이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도 한요 정도라면은 컴퓨터하고 휴먼 사이도 한요 정도밖에 안 되고 속도가 너무 느리니까 이래가지고서는 인공지능한테 대적하기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 인간과 인간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다이렉트로 뇌와 뇌 사이를 전달하는 뭔가가 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텔레파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할수 있냐? 이거는 이제 그 2019년에 UC 샌프란시스코 연구인데요. 여기서 어떤 걸 했냐면, 실제로 이건 좀 커요. 이번엔 뉴럴링크보다 큰데, 좀그 칩을 뇌에다가 이렇게 박아가지고, 사람이 생각을 하면, 요즘에 인공지능이 좋아가지고 보이스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거를 딴 사람한테 듣고서 자기가 말하려고 한 거를 이렇게 생성하는 연구를 했었어요. 보시죠. 네, 이렇게 뇌에 그 적당하게 박은 다음에요. 디코드를 해서 그걸 해석을 해서 우리 그말 움직이는 거하고 같이 The proof that you're 엮어가지고 seeing is signable in moves. 이게 만들어진 단어고 오리지널은 The proof that you are seeking is not available in 근데 books. 이거 듣고 따라 한 거예요. The proof that you are seeking 내 is 생각한 것만으로 말이 signable 나온 in 거죠. moves. 이렇게. She feel even my smash any process. 약간 이상하긴 하지만, 뭐, 그냥 알아들을만 하죠. 이 Ship 정도면. building is a most fascinating process. She feel even my smash any process. 네, 이런 연구가 2019년에 발표가 된 적이 있는데요. 이때 그 보면은 죄송합니다. 이때 보면은요. 예, 요렇게 생긴 칩을 넣어서 사이즈가 꽤 크죠. 전극도 꽤 많이 있고 이게 여기 뇌에다가 박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좀 컴팩트하게 뉴럴랭크 같은 경우에 되게 쉽게 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디코딩을 잘해서 그 생각을 일종의 언어와 비슷한 형태로 임베딩을 해가지고 전달하고 그게 다이렉트로 바로 연결될 수 있으면 우리 목소리 하지 않고 속도 좀 빨리 할수 있겠죠. 이게 지금 앨런 머스크가 하려고 하는 제일 중요한 어떤 이유? 뉴럴링크를 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외에도 다른 어프로치도 많이 있었어요. 이거는 뭐냐면 그래도 수술을 해야 되니까 수술하는 것보다 2014년경에 EEG라 그러는데 이렇게 모자처럼 써가지고 이 바깥에서 전기 시그널을 읽어 와가지고요. 이건 TMS라고 부르거든요. 트랜스 마그네틱 스티뮬레이션. 전기 자극으로 이렇게 땡땡땡땡 해가지고 해석한 거를 중간에 전달하면 멀리에 있지만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 근데 이걸 뭐 엄청나게 한건 아니고 코드를 따가지고 예를 들어 손 들어 내려 뭐 이런 걸 했어요. 근데 이 정도는 이렇게 무선으로도 할수 있다 해서 무선 기술에 대한 얘기도 되게 많이 하고 장점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 수술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이거는 속도가 느리죠. 그리고 기껏해야 이제 그냥 의사 전달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데다가 이런 걸 써야 되거든요. 이거 쓰고 다니겠습니까? 이렇게 그게 참 어렵죠. 예, 이런 걸 쓰고 다니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이게 한번 수술해가지고 칩을 받고 있으면야 뭐 그거는 계속 다니면서 쓸수 있겠지만 매번 이걸 쓰고 다니기도 곤란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수술 안 하는 방법으로도 연구들을 많이 하고는 있는데 한계가 있다? 그리고 뭐 장단점이 있다는 것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인데요. 그럼 뉴럴링크 가지고 도대체 앨런 머스크가 뭘 하려고 하느냐? 예, 이게 이제 뉴럴링크 포뮬러라고 웨이트 but why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앨런 머스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의도? 그걸 정리를 한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이런 지속 가능한 모델을 너무 꿈 같은 얘기를 하면 야 텔레파시 만들래 누가 돈을 댑니까 아무도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예를 들어 못 움직이는 사람들 또는 뭐눈안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을 안전하게 시술하는 의료 기기로서 승인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혁신을 해서 기술을 많이 발전시킬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게 되게 쉽고 싸고 안전하다라고 이제 알려지게 되면 사람들이 두려움을 없앨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 이제는 이게 싸기도 하고 되게 쉽게 할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브레인 인터페이스를 박을 수가 있고 거기에서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생각의 속도도 빠르게 하고 커뮤니케이션 속도도 빠르게 하고 그러면 앞으로 미래에 있어 가지고 인류의 미래가 굉장히 좋아질 거고 인공지능이 위협하는 걸 대적할 수 있어. 이게 이제 앨런 머스크가 항상 하는 얘기죠. 상당 부분 어찌 보자면은 너무 허황된 것 같이 생각되기도 하고 이 사람이 항상 좀 과하게 얘기하는 게 있으니까. 근데 지금까지 테슬라라든지 또는 스페이스X 발전시킨 거 보면은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얘기를 사실은 단계별로 밟아가면서 뭔가를 해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앨런 머스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뉴럴링크의 도전도 어찌 보면 굉장히 꿈과 같은 이야기지만 상당 부분 좀 응원해 줄 만한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